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청년들을 위한 청년 사다리 사업에 첫발을 디뎠습니다. 미시간 대학교에서 30명이 연수를 받는 프로그램인데요. 다른 나라로 더 넓혀나갈 계획입니다. 미국 미시간에서 김대영 기자가 전합니다. 미국 명문대학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미시간 대학교. 지난해 미국 공립대 순위 3위를 차지할 만큼 경영학과 공학, 간호학 등 여러 분야에서 수준 높은 대학으로 꼽힙니다. 우리 유학생들도 대학원과 학부를 포함해 700여 명에 이릅니다. 각 분야가 크게 편차가 없이 다 골고루 좋다 보니까 교수님들도 이제 각 분야에서 가장 많이 잘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. 이 학교에서 경기 청년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. 경기 청년 사다리 사업으로 만 19에서 34살 저소득층이 대상입니다. 어학과 문화체험, 기업 탐방, 팀 프로젝트 등의 활동을 통한 진로 탐색이 주 목적입니다. 오는 7월 30명을 시작으로 앞으로 2025년까지 90명 이상이 연수를 받게 됩니다. We have more than 100 programs across our campus that are rated at the top of their field. And I hope your young people have a chance to explore. 이런 프로그램은 더 확대돼 호주와 중국과도 연계될 예정입니다.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보겠습니다. 도전 과제에 부딪히고 씩씩하게 자기 일하면서 넓은 세상 보는 청년들 만들겠습니다. 경기도는 미시간주와 친환경 자동차와 2차 전지 등 산업 분야 교류 협력도 추진합니다. 미국 미시간주 애나버에서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.